요즘 같은 시기엔 면역력이 좋은 음식들을 먹어줘야 한다고 했다. 여기 산낙지가 꽤 실하다고 해서 왔는데 자꾸 사장이 눈치를 준다. 아, 낙지 한번 더럽게 크네. 손님,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그거 한 마리에 7만원 돈인데 그렇게 먹냐? 아, 더럽게 비싸네. 몸보양 음식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이제 곧 날씨도 더워지는 시기라 몸에 좋은 음식 중 죽음수도 일으킨다는 낙지 전문 식당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빨간 뻘 낙지. 빨간 뻘 낙지? 무슨 낙지예요? 매운 거예요? 낙지 탕탕이에요. 부부의 날이라서 몸보신하러 가요. 안녕하십니까. 몸보신 식당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낙지 요리 전문 식당을 찾아봤는데요. 이곳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맛집이라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직 방송에서도 나오질 않았지만 늘 사람이 많은 맛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외관도 건물 한 채가 식당이라 눈에 잘 띕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해서 차를 이용해서 오시기엔 좋은 곳인 듯해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을 넘긴 시간이었는데요. 다행히 웨이팅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맛집 위주의 리뷰를 하다보니 기다림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네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테이블식 좌석이 있고요. 널찍한 공간이지만 저녁시간에 웨이팅이 필수인 곳이라고 합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가격대가 비싼 편인데요. 저희는 리뷰를 하기 위해 빨간 낙지와 우낙탕탕이를 시켰습니다. 이곳은 뻘낙지를 직접 공수해오고 육회에 들어가는 고기는 투뿔 한우라고 하네요. 기본 상차림은 이렇습니다. 물김치, 수줍게 숨어있는 깻잎, 유자청이 들어간 샐러드, 배추김치, 조개젓. 일단 물김치부터 맛을. 맛있네. 정갈하면서도 한정식 집에서 먹는 듯한 물김치의 맛이었고요. 샐러드 또한 유자청으로 맛을 내서 손맛이 상당히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조개젓도 따로 양념장을 하신 듯해요. 조개향이 느껴지면서 매콤하고 간이 살짝 센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나왔는데요. 우낙탕탕이 65,000원! 제가 다른 곳에서도 탕탕이를 즐겨 먹는 편인데 이곳의 비주얼은 상당히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육회만 올려보세요. 육회만요? 네. 아니 그냥 그걸 좀 들어가도 돼. 어차피 들어가니까 조금 더 올려보세요. 고기를요? 네. 그냥 올려보세요. 낙지가 그거에 그 부피의 반이에요. 아, 절반이요? 네, 네. 일단 한번 먹어봐. 먼저 자기. 넵. 아니 자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입안에서 달콤하게 퍼지는 육회의 양념과 마늘향, 고소한 참기름의 향과 낙지의 쫀득한 식감에 이어 끝에 남는 깻잎의 향이 제가 지금껏 먹어봤던 육회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보통 육회는 날달걀과 참기름을 이용해 고기의 뻑뻑함과 잡내를 잡았다면 이곳의 육회는 새로운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육회의 맛이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했던 선입견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구독자 여러분이 맛을 보셨음 하는 생각이에요. 와... 환상! 육회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의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살짝 단맛이 감도는 육회였습니다. 산낙지도 다른 곳에서 먹던 것보다는 크기가 큰 낙지를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 뭐 3마리 정도는 좋게 들어간 듯한 양이었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먹어봤지만 이곳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먹는 것이 가장 최상의 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석이에요. 하나 올리고 하나라고 그랬는데 하나 더 놔. 좀 하나 더 올리고 잠깐 올리고. 자, 두 번째 메뉴가 나왔는데요. 오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빨간 낙지 전골입니다. 바로 눈으로 보이는 재료로는 수삼, 팽이버섯, 표고버섯과 돼지고기, 부추 등이 들어가 있네요.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간 듯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간 육수. 강한 불에 졸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국자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곳 사장님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셔서 손을 대는 순간 손님이 혼이 날 수도 있어요. 저놈은 마군이다. 보고 싶은데 휘젓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나는 선순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예. 입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정말 맛집이면 왜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안 왔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곳 사장님을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듯해요. 사장님이 굳이 지금도 잘 되는 곳을 사모님이 힘들어하실까봐 거절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뷰 영상을 못 찍은 게 아쉽긴 하네요. 어느 정도 끓으면 낙지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엄청 큰 낙지가 너무 커서 문어를 넣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낙지야. 넌 좋은 낙지였어. 낙지를 넣으니 순식간에 국물이 짜글이처럼 쫄아들었는데요. 낙지가 익어가면서 양념을 흡수해주네요. 역시 착한 낙지였어. 개소리 집어쳐! 어느 정도 익으면 손질을 다 해주시는데요. 정말 다시 봐도 군침이 도는 비주얼이네요. 네. 보통 낙지가 오래 익히면 질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질겨진다니. 말씀을 잘못하셨나 했어요. 자 일단 맛을 부드러운데 돼지고기 진짜 부드럽다. 엄청 뭐지? 국물은 굉장히 매워 보였는데요. 살짝 달달한 제육볶음의 맛과 끝에 쌉쌀하게 남는 수삼의 향이 몸이 좋아지는 보양식이다를 느껴보실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계속 끓여도 낙지가 질겨지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졌는데요. 이것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 듯합니다. 화면에서 볼 때는 낙지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크기가 이만합니다. 그런데 낙지가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봐. 처음 봐. 낙지의 머리 부분은 나중에 손질해 주시는데요. 낙지를 해체하는 것도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낙지가 큰 건 신안, 무안, 강진, 남해 지역에서 직접 뻘낙지를 공수해 오셔서 그 중에 큰 낙지들만 엄선해서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확실히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여기 사장님이 조금은 투머치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듯해요. 호불호가 있을 듯합니다. 자, 보시면은 먹물이 터지지 않게 해체쇼를 해주셨는데요. 먹물이 터지면 국물이 더 고소해진다고 합니다. 먹으면서 진짜 소주 한 잔 딱 땡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 남자들은 이렇게 먹으면 소주 땡기잖아. 나는 지금 근육이 좋고 비싸고 몸에 좋은 거에 내 몸에 넣으면서 왜 소주를 먹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몸에 잘 퍼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인삼주 뭐 이런 거 있잖아. 산삼주, 뱀주. 딱 3명. 전골을 시키면 매생이국이 나오는데요. 과연 맛은? 소기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냥 미역국 맛이었습니다. 미역국. 먹다 보니 너무 배가 불러서 볶음밥은 하나만 시켰습니다. 국물은 따로 퍼내고 볶음밥은 남은 양념에 볶아내는 스타일로 보통의 볶음밥과 비슷한데요. 똑같다. 대신 들기름이 엄청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아이, 뭐지? 자, 과연 맛은?
약간 간은 세지 않고 들기름의 고소한 향으로 먹는 볶음밥의 느낌이었고요. 매력은 그래도 끝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경기도 재난지원카드도 가능하네요. 둘이 먹었는데 가격은 돈이 모자라는군. 자, 오늘은 건강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낙지를 제대로 요리해준다는 맛집을 방문해봤는데요. 가격은 비쌌지만 식재료와 맛이 너무나 좋았던 집이라 부모님을 모시고 꼭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네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